김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김우빈 바보라고 써놨는데 그걸 이제서 발견했어요. 이꼬르 공부를 진짜 안 했다. 이 공책을 몇 개월 만에 펼쳤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걸 쓰면서 키키키키 김우빈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했을 테지만 지금 몇 개월 동안 연락 몇 개월 동안 못 봤다 친구야 미안하다. 不知道该怎么形容父亲。你好，你好，今天去咖啡店了吗？今天我没去，我去我的朋友的二姐生日，第一个生日。만의닭발빨도쿨타임이있다이거여요사실며칠전에먹었는데그건 숯불 닭발이고 오늘은 국물 닭발. 국물 닭발이랑 참치마요 주먹밥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국물 닭발에는 숙주 넣어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숙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채만 넣어서 먹을게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내 입맛에 너무 딱이야. 주먹밥 만들기 귀찮으니까 먹으면서 만들게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해야지. 특히 제가 이거 먹을 때 너무 오바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제 입맛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바가 돼. 너무 제 입맛이에요. 딱 얼큰 칼칼한 맛. 완전 내 취향 딱이야. 이런 고추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나는 건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밀어가지고 살. 이거지. 제가 이거 처음 공부했을 때 이지 언니가 이거 세트 하나 샀거든요. 두 개짜리. 근데 먹어보고 야 공부 끝났어 헐레벌떡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맛있지 이러니까 다음 공부 때 진짜 나 많이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공부 때 언니 사 이랬거든요. 근데 다음 공부 때 이지 언니 6개 샀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1인 자취생이 닭발을 6개나 사냐고요. 근데 이전이 매운 거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나? 나한테도 약간 매콤한데. 와, 우동 사리 넣었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배불다.
맵기 정도는 불닭볶음면 정도 있을 이렇게 될 정도로 맵긴 합니다. 얇아 끝나고 다시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 과일 모듬입니다. 망고 복숭아랑 골드 키위랑 오렌지. 이제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면서 갑자기 과일이 너무 땡겨가지고 쿠팡 틀어서 과일을 막 찾거든요. 근데 망고 복숭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망고 복숭아가 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봤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이렇게가 들어있는데 하나 빼고 다 썩은 거예요. 워낙 물렁물렁하고 달달하다 보니까 멍도 잘 들고 빨리 썩나 봐요. 아,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해? 하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껍질을 깎아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복숭아 맛인데 망고 맛도 나요. 신기해. 골드 키위인데 약간 색을 뺏긴 키위 같아. 색이 왜 이렇게 없지? 토착 틀어서 채도 엄청 낮춘 것 같아. 뭐가 되는데? 브라자 입었어요. 봐봐. 착샷 부탁드려요. 혹시 여기가 넓어서 좋다. 이 암호를 좀 가려줄 수 있겠네. 언니 스포츠 브라는 안 필요해? 스포츠 브라는 스포츠 브라는 안 필요해. 아, 왜안 필요해? 운동하고 땀에 젖으면 막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바로 탈출 이걸 할수 있어. 짠! 밀키트 샀어요. 치즈 이거밖에 없어. 소세지도 이거밖에 없어. 밀키트 진짜 치사하다. 근데 칼로리는 1290임. 언니 당면 모자라 보여가지고 라면 넣었다. 아, 그래? 당면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다 했다. 장난 아니? 언니 진짜 통마늘 안 사온 것부터 진짜 실망이 크다. 맞아. 와, 막창 진짜 개바삭하게 구웠다. 최고, 내 취향. 제가 당면을 이만큼 불려놨거든요?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 이랬는데 효빈이가 보자마자 아 진짜 실망이 크다 실망이 크다고 어떻게 당면을 이만큼밖에 안할수 있냐고 아니 20인분 사가지고 거의 3분의 1 넘게 담가놓은 건데 매우 실망이었다. 어이없어 그래서 급하게 라면 사리 넣었어요. 이야! 이거 봐! 화났어? 당면 다 가져간다 쓰고 아, 당면 불어서 당다수 안 됐어. 당면 너무 많이 불었다. 되게 맵네. 엽떡, 밀키트도 맵다. 매장에서 2인 엽떡 있잖아요. 그 정도 양 되는 것 같아. 짱이랑 같이. 밀키트에는 치즈 양이 너무 적어. 아, 막창에 엽떡젓이 너무 맛있다. 뭐야, 이거? 개바이, 진짜. 소스. 아니, 소시지 이렇게. 칼집이 알아서 나와 있더라고? 또 밀키트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사놓을까봐. 근데 캠핑을 가야 된다든지 엽떡이 배달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 할 때는 사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먹기에는 사실 그냥 배달시켜도 될것 같아. 왜냐면 만들기 귀찮잖아. 가격도 비슷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이 막창은 엽떡이랑 너무 잘 어울려. 불닭볶음면이랑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엽떡이랑 진짜 조화가 치트키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친구들 집에 놀러 올때 한번 해줘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엽떡처럼 약간 묵직한 매운맛이랑 더잘 어울린 것 같아.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그냥 비빔면, 막창.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뉴비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파마산거를 찍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임. 진짜 근데 인정. 진짜 파마산 제발 찍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제발 찍어 먹어. 나는 엽떡 떡을 파마산 찍어 먹겠어. 밀키트 소스가 적은 게 아니고 당면 이만큼 넣고 라면까지 넣으니까 지금 다 쫄아든 거예요. 내가 당면을 진짜 이만큼 불려놨다니까. 근데 이것도 적다고 라면을 또 넣은 거라니까요. 근데 봐봐, 다 먹잖아. 맞아. 우리는 떡보다 면을 더 좋아하니까. 여기 양 많이 줬네? 응. 초코실 진짜 맛있다. 그치, 됐어요. 초코실 먹자 했잖아. 요거트 상큼하니까, 상큼한 거랑 나는 초콜릿이랑 안 어울린다 생각했거든? 진짜 맛있다. 문이 생일 축하, 루빔.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효비, 효비. 오늘 뭉이의 생일 주간이어가지고 뭉이한테 케이크 만들어주려고 수제 케이크집 예약했어요. 뭉이야, 오늘 너 생일 케이크 만들러 갈 거야. 맛있겠지, 우리 뭉이. 우리 뭉이 생일이라서. 바지 완전 더러워져 버렸어, 뭉이가 밟아가지고. 제가 짱 좋아하는 고구마랑 닭가슴살. 벌써부터 냄새가 나지, 뭉이야. 뭐야, 네. 절로 가. 언니, 밥 뭐 먹을까? 저 배고파. 뭉이, 일로 와. 뭉이, 뭉이, 일로 와. 뭉이야. 뭉이, 일로 와. 뭉이. 누나 간다. 누나 간다를 썼는데도 하나? 뭐가 누나 갈게. 안녕. 누나 간다. 누나 간다. 누나까지네. 다시 간다. 뭐야? 아니었잖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사실 막 그러네. 아 이제 농담인데 지금. 어머, 저 왜 저래? 앉아. 그럼. 하이파이브. 손. 어머 어머. 넘어가. 소금에 찍어서 두 번째는 쌈장. 김치 대박이죠? 요트로는 대박. 한 사람 붙잡고 막 뭐 물어보는. 사장님, 저희 삼겹살 하나 더 주세요. 김치찌개 언제 나와요? 안 돼! 저거 진심 너무 윤필주가 압승 아니냐? 아, 시크릿가든에 오스카가 탑스타잖아. 일본에서도 인기 엄청 많은 한류스타잖아. 현실로 따지면은 누가 있을까? 현실로 따지면은 그 나이 때 가수에 아직도 인기 엄청 많고 일본에서도 인기 엄청 많은 오즈카가 백화점 모델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백화점 매출이 걸려가지고 김지원이 어떻게든 재계약시키려고 막 그러고. 근데 또 그 정도 나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탑스타 하려면은 본업을 잘해야 되잖아. 이병헌 본업을 잘하다. 근데 오즈카는 또 노래도 못하는 실정이잖아.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였어. 드라마에서 현실을 잘해. 유화정 또 먹고 싶다. 미친놈. 근데 나 약간 하나에 꽂히면 미친 듯이 먹잖아. 맞아. 나 탕후루도 맨날 먹었잖아, 진짜. 맞아. 아, 나 갑자기 유화정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건조 마시멜로 너무 맛있어. 난 그거랑 팝핑 하는 게 너무 좋아. 초코셀이랑. 머릿속엔 오직 후식 뭐 먹을까 생각 중.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1번 요아정, 2번 버블티. 버블티는 배불러. 배 꺼지고 먹으면 되잖아. 3번 베이글. 우리 멍이 코를 똑 떼서 먹어버릴까 누나가? 그거 나 한번 물린다 진짜. 코를 똑 떼서 똑똑 누나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배고파. 여기서 뭉이 코 또 또 먹고 싶다. 사랑하는 뭉이 루비. 누가 뒤집었는데? 빨리 먹기 대회.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뭉이가 맞아요? 어, 어. 아, 안 돼! 내 이불! 너무 짐승 같아. 짐승이 맞지만서도. 글씨 많이 짤걸, 뭉이야. 그니까, 내가 그래서 더 짠 거야. 밟으라고 뭉이야. 아, 입이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악마를 보았다. 무섭나 봐, 흔들려서. 발톱으로 긁어 뭉이야 저기. 아 이거 무드스시잖아. 짠, 베이글 먹을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요. 돼지. 돼지라고 하지 마.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넘기지 않을까? 오, 너무 귀엽다! 어머, 얘들아. 어머, 내가 이렇게 인기가. 아! 어? 김치전 먹고 싶어. 불닭볶음면. 김치볶음밥. 진짜 한 입 다 먹어봐. 아니 먹자 한 입. 아 이 새끼 진짜 맨날 저지랄이야. 짜증나. 소떡 소떡이랑 라면. 김치 하나 고르라고? 아니 두 개 다 먹어. 숨겨놔야 된다니까 노즈워크로. 아 아직 안 돼. 원래 소떡소떡은 떡이 한 개 더 많은 걸 몰라? 아닌데. 원래 소떡소떡 시키면은 소세지는 세 개, 떡은 네 개 나온다고. 내가 나오자마자 사진 찍은 게 있어. 맞으면 너 뒤진다 진짜. 뒤진다. 할 말 없으니까 또 말 안 하는 거 보소.
뭉기 어디 갔노? 저기 있네. 이거 뭐야? 왜 이러고 있어요? 똑 따먹어야겠다. 똑! 똑! 어, 왜 아무 반응이 없지? 피곤해서 그런가? 똑! 똑! 잘 자, 강아지 라이크. 미안. 뽕! 암냠냠냠냠냠. 뽕! 암냠냠냠냠냠. 뽕! 암냠냠냠냠냠. 뽕! 암냠냠냠냠. 뭉이 어디 갔어? 코? 스페인이 에스파뇰 시절에 그 시민집에서 기다려. 먹어.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패시. 간식만 뺏기고. 이게 일로 안 와? 뭉이를 보내고 저는 시장 갑니다. 이제부터 김치전이 땡겼거든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시장 문 열었을지 모르겠어. 일단 가봅니다. 한만 주세요. 네. 호박 하나 먹어보고. 아, 감사합니다. 식혜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슨 투미. 제가 튀김이랑 김치전을 샀는데 뭔가 얼큰한 게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이랑 먹을까요? 그냥 비빔면이랑 먹을까요? 너무 큰 고민이다. 아, 맛있겠다. 아, 싫은 거. 야. 김치전은 젓가락으로 쫙쫙 찢어야 제맛인 거 아시죠? 이렇게 찢어 먹어야 맛있어. 안 돼! 김치전은 칼질이나 가위질 하면 맛이 없어. 짠! 잘 먹겠습니다. 시장표 식혜. 아, 맛있겠다. 부분 먹어. 맛있어. 아, 이 시큼한 김치 최고. 역시 김치전은 시큼한 묵은지로 해야지. 오징어 튀김. 오징어. 김말이는 당면을 김으로 만 거잖아요? 진짜 면 플러스 면이다. 마리가 숨겨져 있어요. 비 올 때 빈대떡이 땡기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비 올 때 나는 추적추적 투둑투둑 하는 소리가 빈대떡 구울 때 나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인간의 뇌가 비가 오는 소리를 어? 빈대떡 굽는 소리? 맛있겠다 라고 인식하는 거지. 정말 웃겨.
인간의 뇌는 정말 똑똑하면서도 잘 속지 않나요? 김치랑 먹어야지. 아, 김말이 하나 먹고 끝이다. 이렇게도 이제 끝이다. 잘 먹었습니다.